저희가 차를 빌린 곳입니다. 예. 카팔라라는 호텔 옆에 있는데요. 예. 하루에 1,000만 원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 3만 원 정도고, 제가 빌리는 차는 이 혼다 차입니다. 예. 그래서 오늘 한번 써보고, 괜찮으면 제가 올리겠습니다. 예. 추천을 하겠습니다. 저희가 차를 빌렸고요. 네, 혼다 차고 상태 괜찮습니다. 기름을 먼저 다 채워주고요. 저희가 반납할 때 기름을 주는 거고, 여기 디포지트로요 한 하머치 페이 디포지트 300달러를 맡기거나 아니면 그 여권을 맡기면 돼요. 네, 차 사고에 대비해서. 만약 차가 사고가 나면 최고 300불까지는 지불해야 돼요. 크게 사고가 나면 보험료는 그렇습니다. 예. 자,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차를 빌려서요 도리스텝이라고 그 유명한 사찰로 갑니다. 여기 오면 개나 소나 다 가는 우리나라로 같은 경우도 남산타워 그런 곳으로 저희도 가게 됐습니다. 저는 가기 싫은데 그래도 유명한 데 가는 게 태국적인 쇼핑거리입니다. 예, 괜찮습니다. 꼭 오시기 바랍니다. 아, 저기 왕이랑 또 왕아들이다. 어디에 체크? 오토바이. 야야. 저 오토바이. 이륜 구동 두 바퀴짜리 자격증 없으면 돈 내야 돼요. 아. 외국인만 잡는 것 같아요. 딱 골라서 짭짤하게 이제 수입. 여기서 오토바이 빌려주는데 밖에서 빌려야겠네. 예, 저희는 이제 도이 뭐 상용사라고 하고 중국말로 수앙롱스라고 하고 도이스터 우리 거기 절에 갑니다. 예. 이제 그 칭마이 대학원 대학인데요. 되게 울창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칭마이 오시면 칭마이 유니버시티도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. 그 도이스텝 절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. 님만 유명한 아까 보시던 님만 그쪽 방향이고요. 와 눈치가 되게 힘들어 가는 길인데요. 길이 꼬불꼬불하네요. 근데 뭐 나무가 많고 해서 공기도 맑고 생각보다 이렇게 안 더운 것 같아요. 공기가 맑아서 그렇지. 먼지도 없고 해서 약간 덥지만 건강하게 더운 느낌인 것 같습니다. 길이 되게 울창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조용하게 천천히 조용하게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방금 자전거 트레킹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. 체력 자신 있으신 분은 도이스텝까지 자전거랑 2시간 걸릴 것 같아요. 내려오는 길은 이렇게 좋으니까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도착을 했고요.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도이스텝 가는 첫 그 도착 지점인데요. 네. 과일을 파는데요. 제가 전 패션프루트가 있는데 20년기에 약 600원 정도 하네요. 여기 오면 과일을 먹어야 돼요. 오렌지 주스 방금 한 거 30년기에 약 900원. 뭐 괜찮죠. 관광지지만. 가고 있습니다. 고고. 날씨가 안 더워요. 안 더워. 기온은 높은데 고온이고 공기가 맑고 거의 정글 수준이라 별로 안 더워요.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한 오전 10시거든요. 그래서
힘들던 것 같아요. 들어가시면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. 그 다음에 들어갔어도 돼요. 맞췄냐고 근데 디스테프? 응? 디스테프 네임? 쌍용수. 아 쌍용수에 쌍용사라는 데인데요. 신발 벗고 들어가겠습니다. 30링게 됐어요. 30 마트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0원. 되게 큰인 것 같아요. 보다가 야 진짜 치앙마이는 전통 태국 사원을 보니까 야 일접점 벌어집니다. 진짜 화려합니다. 아, 오늘 화려하네요. 아, 화려합니다. 스텝으로 가는 길에 있는 쌍용사에 야 전경입니다. 야 저 900원 티켓 비용을 냈는데 볼 게 참 많네요. 야 여기는 이제 전광대인데 아 볼 게 되게 많아요. 나 절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. 아 금도 있고 여러 가지 동상도 있고 야 여기 전광대도 있고. 아 근데 아쉬운 부분은 투어로 오세요. 여기 절에 많은 역사, 재미난 역사들이나 그런 것들을 그냥 아, 놓치고 가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. 여기 되게 1300년도부터 절이 만들어진 되게 여기서 시내까지 여기까지 오려면 되게 힘들거든요. 그래서 유관 전통과 많은 훌륭한 스님들이 있었던 곳 같아요. 네, 이렇게 훌륭한 조각들이 많은 거 보면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고 되게 재밌는 역사적인 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곳 같아요. 오실 때 투어로 해서 오시길 바랍니다. 좋을 것 같습니다. 왔는데요. 와 정말 볼 게 많은 것 같아요. 입장료는 900원 정도 하는데요. 와, 야 태국의 절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. 아 역사를 만약에 가이드분 공부를 많이 하신 가이드분과 오시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. 다음에 오실 때는 투어 제일 좋은 건 여기 베테랑 한국 가이드분이 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. 최소한 영어 가이드 아주 하셔서 유관절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, 문화적인 예술적인 의미 있는 그리고 꽃이나 뭐 나무들 향이 되게 많아요. 전경도 좋고. 네, 그래서 꼭 가이드 투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좋은 것 같아요.